제가 26여 년 전부터 꾸준히 안전자리, 선자리마다 해오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380만 가구 LPG를 사용하고 계시는 사용자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오늘도 힘겹게 생업을 이어가고 있는 우리 4,500여 LPG 판매 사업자와 종사자 여러분, 가스값이 왜 이렇게 비쌉니까? 왜 이렇게 LPG 가스값만 오르고 있는 것입니까? 그런데 지난 2년 동안 도시가스 요금은 오르지 않았습니다. 에너지 사용 환경에 따른 국민 불평등이 심각합니다. 우리나라 국민 중 약 380만 가구의 국민들이 지금도 LPG 가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LPG 가스값이 너무 비쌉니다. 정부의 정책 부재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1980년대 초 석유공사 민영화 이후 국가가 국민을 방치하고 있습니다. 대기업 편중의 도시가스 확대 보급 정책 때문에 벌어지고 있는 현상입니다. 현행 에너지 복지 정책은 대기업이 깔아놓은 파이프를 통해서 이곳 저곳에 도시가스를 보급해야만 완성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경제성이 없는 지역에까지 무리하게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가며 반드시 도시가스를 공급해야만 에너지 복지가 완성되는 것인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저희 직업이 LPG 판매업이다 보니 도시가스에 대한 원망도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꼭 그것 때문만은 아닙니다. 큰 틀에서 보더라도 전국토의 도시가스화가 에너지 복지의 목표가 되어선 안 됩니다. 효율을 앞세운 지혜로운 정책이 필요합니다. 정책의 효율을 말하려고 하다 보니 지극히 비효율적인 정책 또 하나를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로 LPG 마을 단위 대관망 사업이 그것입니다. 이것 또한 국민들에게 에너지 복지를 제공한다는 명분으로 도시가스가 들어가지 않는 농어촌 지역의 단위 마을에 커다란 LPG 저장 탱크를 설치해서 땅 속으로 배관망을 깔아 각 가정에 LPG를 공급하는 것으로 도시가스와 똑같은 기능과 역할을 하는 체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LPG 마을 단위 배관망 사업에 들어가는 돈도 엄청납니다. 우리 일반인들의 상식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세대당 약 1,200만 원 가까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고정관념이라는 것이 참 무섭습니다. 아무리 진실을 얘기해도 도무지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정부와 치적을 앞세운 정치인들이 있습니다. 사람도 몇 살지도 않은 작은 마을에 꼭 그렇게 많은 돈을 쏟아부으며 영세한 소상공인의 생존까지 위협해 가면서 LPG 마을 단위 배관망 사업을 꼭 추진해야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현실에 맞는 에너지 정책을 잘 마련해 놓으면 소중한 예산을 불필요하게 쓰는 일을 줄일 수 있고 국민 간의 갈등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런 돈이면 이렇게 비싼 LPG 가격을 대폭 낮출 수 있고 소형 저장 탱크를 포함한 개별 단독 방식으로 전환하면 더 많은 국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가스 보일러를 사용하고 싶어도 가스값이 비싸서 사용하지 못합니다. 농촌 지역에서 비닐하우스에 대형 농업용 난방기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형편이 좋은 사람들은 전기 온풍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는 농가는 석탄이나 연탄을 태우는 온수 보일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기 오염이 꼭 도시 지역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농촌 지역의 농업용 석탄 보일러와 연탄 보일러에서 내뿜는 공기 오염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현 정부는 집권 당시 특별히 서민, 소외된 자, 없이 사는 자들을 위해 발로 뛰는 정부가 되겠다고 다짐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서민이 더 힘든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정권 교체를 통해 반드시 서민 에너지 정책을 바로잡아 주시기를 바랍니다.